어디 가시죠?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그 지금 사촌이랑 오늘 그런 데 놀려고 지금 하는데. 아, 오늘 너무 덥다 진짜. 와. 날씨가 진짜 와. 너무 덥다. 들어갈까? 홍성남파? 너무 뭔가요? 이렇게 여기 매운 쌀국수 이게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 가지에서 나눠 먹어봅시다. 인도분들이 엄청 친절하게 뭐 다 알려주고 진짜 인도네. 솔직히 여행 유튜버들이 어그로그로가 그렇지 한국 사람 진짜 많아요. 그렇게 다니면 진짜 그 거리낌이 없이 뭔가 그쵸 인도 사람들이 엄청 프렌들리해요. 외국인 진짜 좋아하고 외국인 잘해주고. 와 날씨 진짜 누락 랩토브라? 듣기 싫은데? 누락 랩토브? 그 자체가 듣기 싫은데?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이거 사면 그 티백 한 애들 있잖아요. 그 티벳 애들한테 이제 수익금이 다 갔대요. 여기서 판 거에 수익금이 다 그 애들을 위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좋아요. 그 인센스? 손자술에 어디? 아 여기요. 우와. 옷도 있고. 파란색으로 가고. 완전 그 짜이, 그 짜이 진짜 짜이 맛. 아, 그 생선 맛. 짜이 생선 맛.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니까 아이스가 가능한데 인도에서는 아이스는 없고 원래 뜨거운 것만 있는데 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 인도 맛이랑 확? 어? 근데 맛있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맛이지? 약간 생강 생강향 좀 나요. 생강향 좀 나고. 근데 확실히 따뜻하게 마셨을 때가 훨씬 맛있긴 한 것 같아요. 그걸 안 먹어봐가지고. 근데 이것도 지금 맛있네. 맛있죠. 뭐 보고 싶어 진짜? 일단 달아 맛이. 그리고 그 타진 맛. 아 그럼 역시 코스가 나서. 근데 그거 어차피 타지마을에 당일치기야. 현지에서 먹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른 거. 맞아. 아, 위에 이렇게 뿌려줘서 그렇다. 아, 그런 거. 안 해도 나는 거 같아. 이거 플레 맞는 거 생각해. 어때?
여러분, 저 땀이 많이 나요. 진짜 너무 더워요.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땀은. 아, 근데 아니네. 앞머리가 완전. 너무 더워. 땀이 막. 땀이 진짜 많이 나요. 와. 서울이 이렇게 덥습니다. 와. 진짜 많이 나요. 짠, 만화카페. 완전 맛있다. 아랑 드시면 맛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 돼지도 먹어봐. 한복에 같이. 아, 맛있다. 연애하고 먹고. 젠님 들어가고 있습니다.
먹으려고 산 거였어요. 그래서 갖다 줘야 돼서 좀 오래 걸릴까 봐. 아. 그거였는데. 인도 모모 같은. 그렇지. 어딘지 알겠지. 호두 과자 같은 거